자, 오늘은 진짜 역사적인 날입니다. 시장 120.5포인트나 폭등을 했죠. 3.97%예요. 그래봐야 4%에 못 미칩니다. 지난 6월 15일, 2020년 6월 15일에 일단 뭐 시장의 변동성, 그때도 100포인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100포인트의 기준은 4%대 흐름이 되죠. 그에 반해서 이제 뭐 120포인트, 아유 뭐 감지덕지죠. 근데 그 부분이 삼성전자 장중 8%, 9만 원, 그리고 현대차 24%, 현대모비스 상한가 만도, 28%의 폭등,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연출이 된 겁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66포인트를 땡겼어요.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오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66포인트,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26포인트 땡겨 올렸죠. 그렇게 되면서 둘이서 뭐 땡겨 올린 게 92포인트란 말이죠. 92포인트 땡겨 놓고 나머지 부분이 28포인트가 나머지 종목군. 그러니까 체감 온도는 상당히 안 좋아요. 우리들이나 되니까 아 좋다 행복하다 아 행복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안녕하세요. 그 체감 온도 부분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 계좌가 수익률이 제대로 나와 있어야지 내 계좌가 시장 수익률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에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놓고 보실 때 어떻게 이제 내가 시장을 바라볼 것이냐 그 기준 좀꼭 명확하게 설정을 하십시오. 자, 오늘은요 어차피 이제 일요일 날 20시에 야간 방송이 또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진행을 해드리고 그리고 자료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자료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일단 일요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의 선물도 나쁘진 않은데 우리나라 변동성 또 사우디 니케이죠. 니케이 쪽에 2.36%의 강세 흐름 감안한다면 미국이나 유럽 쪽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주말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주말 이후에 다음 주 기준에서의 흐름 뭐 긍정적으로 좀잘 남아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면 1월 11일 날 가격 인상이 돼요. 좀 원체 뭐 2020년도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고 그리고 2021년 1월 들어서자마자 우리의 주력은 뭐였어요? LG화학 작년에 82만 원의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주력이라고 남은 것은 IT 70% 이상, 그리고 자동차와 금융 지주사 30%씩. 꽉꽉 밟아서 꽉꽉꽉 채워놨죠.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이제 삼성전자를 꽉꽉꽉 채워놨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SK 하이닉스를 꽉꽉꽉 채워놨고, 그리고 자동차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인가요? 꽉꽉꽉 채워놓고 어제 자동차 급등의 흐름 속에서 윗꼬리 달리는 부분에 현대차, 기아차 좀못 갔어요? 만도, 모비스, 위아, 글로비스 거기에 윗꼬리 달리는 흐름에 차익 실현 안 하고 잘 가지고 갔죠.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 수익을 냈는데 안타까운 거는 아쉬운 거는 갭상승이 너무 크게 나오면서 이제 좀 우리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극대화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어딥니까? 현대차 16만 원까지 흔들릴 때다 잡아냈으니까. 자, 이벤트 부분은 아이간에 요 가격 이벤트를 이제 뭐한 10대 분 남아 계시나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마감을 하고 월요일부터는 좀 수익을 좀잘 내실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약간의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일단 주말에 시황하고 교육을 다시 또 해드릴 거예요. 주말에는 시황 부분을
글로벌 증시의 흐름, 또 우리나라 지수에서 1분기 목표 지수와 2021년 5,000포인트의 목표 지수가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흐름 속에 언제 어느 시점에 저러한 지수가 형성이 될 것이냐, 이번 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사실은 지난 일요일에도 드렸고 주중에도 드렸고, 그렇게 되면서 3,500포인트를 이끌어갈 업종 기준의 IT와 오늘도 결국은 자동차 업종, 우리가 주력으로 30% 갖고 있는 쪽이 폭등이 나왔고요. 다만 이제 자동차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조선까지 포함해서 6.88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 5% 정도, 그러니까 100조 정도 되죠. 100조를 넘깁니다. 그래서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 뭐 만도, 위아 이렇게 또 글로비스까지 포함시켜주면은 뭐 글로비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100조를 넘깁니다. 100조를 넘기는 쪽이니까 한 5%대의 시가총액 비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뭐 일요일날 다시 한번 정확히 들여다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 업종의 20%대의 폭등 랠리, 그 기준이 시장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뭐 5% 6% 수준의 비중이기 때문에 20%하면 1% 조금 못 미치겠죠. 결론적으로 한 26포인트 정도를 운수장비 쪽에서 끌어올린 거고, 자동차만 놓고 보면 한 30포인트 정도 끌어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그리고 IT가 오히려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높죠. 37% 이상. 그러니까 IT의 시가총액 비중이요, 삼성전자가 500조를 넘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IT의 시가총액 비중이 740조를 넘깁니다. 750조 뭐 이렇게 돼요. IT 시가총액 비중, 시가총액이 750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삼성전자가 8% 움직이니까 66포인트를 IT가. 그럼 IT하고 자동차 빼고 나면 뭐 오른 것도 없어요. 그럼 양만 바짝 오르는 장이죠.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요. 초대박이죠. 우리는요. 초대박이죠. 초대박의 기준에 이러한 수익을 다음 주에도 만끽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오버슈팅 자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거 시황 부분, 이제는 코로나 부분은 이제 일단은 좀 빼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빼놓고 뭐 셀트리온 삼형제 정도를 다음 주에 이제 좀 기준점으로 놓고 보면서 흐름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별, 일자별 시간별 거래대금 거래량 설정 방법,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자료 부분을 매번 드려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 새로 오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또다시 그 자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아마도 이제 풍문루드로서 몇 회차인지 또 저도 이제 헷갈리는데, 변형형은 18일자이고 11일자 기준이 아마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11일자 기준에서, 사실 이 자료를 이렇게 드리는 거는 진짜 우리 정회원님들이 용인을 해주셔서, 용인을, 아 그래 머슴 윤정도 머슴 열심히 잘 리딩해줬어. 우리도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이게 유료 자료이긴 하지만 뭐 전체 유료 자료를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니 이 자료를 나눠줘도 돼라고 용인을 해주셔서 제가 이 자료들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요일 날 또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일요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진행을 해드려서 시간별 기준 거래량이라든가 동시효과 기준 거래량 대비해서 뭐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기준 거래량이 설정되고 난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어떻게 설정돼야 되는지, 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기준에서 갭에 대한 부분이 형성됐을 때 어떻게 따라붙을 수 있는지, 또 시가총액 1조 미만의 종목, 이런 부분들을 다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이미 사실은 교육이 돼 있어요. 그걸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을 하세요. 윤정두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뭐 트위터 나오는데, 유튜브도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밑에 있죠. 캐치 스탁. 거길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예? 유튜브 홈페이지에 여기 보시면은
왼쪽 화면에 이렇게 주식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식 방송 이렇게 여기 여기를 이제 누르시면요 녹화 방송 보기가 있습니다. 녹화 방송 보기에 예, 윤정두를 검색하시면 윤정두 녹화 방송이 나오겠죠. 그럼 이 녹화 방송 제목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가장 최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미국 상원 선거 관련해서 이게 몇 시간짜리냐면 3시간짜리입니다. 3시간 반짜리예요. 미국 상원 선거 관련해서 시장 불확실성 해소해서 제가 소름 돋을 정도로 시장 상황을 잘 해석을 해드렸어요. 시장이 오히려 미국장이 눌리고 우리나라 눌리고 하면서 조정이다. 기억나시죠? 자, 조정이에요. 이제 시장 조정이에요. 응? 시장 조정이니까 이제 끝났어요. 막 이러고 있을 때. 윤정도는 무슨 시장이 조정이냐. 또 IT 끝났다 했을 때 뭔 소리냐. 그리고 남들이 하나 솔루션의 기준에서 뭐 이래저래 이야기를 할 때 윤정도는요 자동차 업종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교육을 해드릴 건데 미국의 민주당이 상원을 동석으로 장악했는데 부통령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원에 이어서 상원도 미국 민주당이 장악한 그런 흐름이 되죠. 기존에는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해야만 공화당 정책이 민주당 정부로 넘어가면서 급격히 변하지 않는다. 시장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시장에 랠리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윤정부는요 다 떠나서 그냥 선거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살아나는 경기 동향과 함께 펀드멘탈의 개선, 지표 개선 이런 부분에 랠리가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시장에서는 랠리가 나오니까 랠리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공화당이 상원은 그래도 차지했어. 공화당 쪽이 상원 차지했으니까 차지할 수 있어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급격히 나오지는 않을 거야. 그럼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는 뭐 어떤 방향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됐던 간에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안도 랠리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민주당 쪽의 승기가 잡힌 것으로 이제 추정치가 나왔죠. 그래서 재선하고 이제 뭐 딱 열어봤더니 민주당이 한 70% 정도 장악을 할 수 있다. 상원까지 장악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조금 조정이 나오고 또 일부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도 끝이 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막 혼란이 왔어요. 혼란도 오고 또 공화당이 승기 잡으면 또 공화당 승기 잡은 대로 혼란이 오고 결국은 불확실성이었지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다고 해서 IT 업종 대표적으로 기술주들 부자 증세에 대한 관련 내용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시가총액 극상위로 올라온 애플 2017년도 1조 달러 넘기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3조 달러를 향해서 가니까 그러한 그 애플의 흐름이라든가 IT주들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해졌죠. 산업이 바뀌어서 그 기업체들에 대한 세금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막연한 우려감이죠. 막연한 우려감. 뭐 민주당이 진보 정치를 펼치고 하긴 합니다만 그 부분이 막연하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찌 됐건 그 결과물에 대한 해석 부분이 글로벌 전체 시장 또 미국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절대 안 미친다라고 분명히 해석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기준은 IT에도 절대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해석을 해드렸고요. 세 번째 기준에서는 뭐 하나솔루션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솔루션의 갭 상승 이후에 음봉 고점 대비 조정이 나오면 차익 실현을 할 거다. 다만 우리가 차익 실현한다고 해서 못 가진 않는다. 그 이슈 부분은 계속 남아 있고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은 제가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론적으로 똑같이 됐어요. 똑같이 시장 폭등, 나스닥 0.61%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기준에는 오히려 나스닥이 2.56% 폭등,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하나솔루션, 태양광, 민주당 관련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 그것은 이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직접적인 영향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어떤 거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드렸어요. 민주당이 접근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이제 조금 뭐 전체적인 장악을 하고 했을 때 정책 부분 중에 하나가 약달러 기조를 선호를 해왔었어요.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근데 그 약달러 기조를 선호하는 과정 속에서 유럽이나
유럽의 이제 유로화나 파운드, 영국의 파운드화 대비해서 달러화의 약세 부분은 반발이 나오겠죠. 미국, 우리는 이제 미국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이 제일 힘이 세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유럽이나 영국은 미국을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죠. 예?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해서는 뭐 함부로 자기네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엔화에 대비해서는 뭐 어느 정도 일종 입김을 작용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엔화의 강세 그리고 달러화의 약세 기준의 흐름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달러화의 약세와 더불어서 엔화 가치의 강세, 그 엔화 가치의 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군이 자동차 업종군. 그렇게 되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기를 잡는다라는 내용과 함께 자동차 업종군의 흐름도 상당한 탄력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8월 이후에는 자동차 업종을 주력으로 놓고 현대차를 편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의 흐름은 이제 자동차 업종의 해석 부분이 국내 정부 정책에도 맞아떨어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진보 성향의 친환경 부분, 미국 쪽에서도 친환경 부분, 수주차 부분, 여러 가지. 결론은,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기준점처럼 실적이 일단 먼저 뒷받침이 되고 실적에 추가적인 개선이 나올 수 있는 우호적인 조건, 엔화의 강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고 또 정책적인 부분이 형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미국의 민주당 쪽의 상원 장악 뭐 이런 내용들에 힘입을 수 있는 쪽은 자동차도 분명히 움직일 거다. 근데 이제 어제 기준에 그 말씀드린 그 기준에서 어제 자동차 움직였어요. 그죠? 1월 6일 날 말씀을 드렸고 1월 7일 날 자동차가 움직였고 근데 아쉬운 거는 어떻게 현대차, 기아차가 어차피 우리도 그게 주력인데 특히 이제 현대차인데 현대차 기준에서 변동성이 어제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이제 편입 기준 매수세는 드리는데 눌려버렸고 대신에 이제 만도나 현대모비스가 탄력을 받았는데 그들도 또 꼬리가 길었고 근데 차익 실현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폭등 랠리. 그 개장초에 현대차에 21만 3천 원, 윤정두가 213을 제일 좋아합니다. 라고 해서 213, 21만 3천 원에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는데 오늘 그 시초가를 넘기는 흐름이어서 자, 21만 3천 원 동시호가에 편입 들어갑니다. 문자까지 내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더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폭등으로 출발이 되죠. 도저히 시가총액 44조짜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좀 범접할 수 없는 쉽게 따라붙을 수 없는 수준까지. 그러면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윤종두도. 야, 이거를 짝짓기 매매 기준을 잡아서 만도를 추가적으로 편입을 해.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또 사상 최대치의 거래 대금이 형성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뭐 추세의 강화로도 해석을 할수 있는데 별의별 생각. 또 쇼코버링의 물량도 들어올 수 있는데 공매도 상환 부분에 대한 물량. 별의별. 근데 결론은 차익 실현을 일단 단행을 하자. 지수에 대한 부담 요인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변동성의 확대 뭐 이런 부분을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뭐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업종군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차익 실현 범위를 가져갔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깔끔하게 정리할 부분 정리하자. 왜? 우리가 가장 최우선순위로 들여다보고 있는 IT의 경우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오버슈팅이 나왔다 보지는 않고요. 시장 주도력만 가져갔다. 시장 지수 대비 1.5배에서 2배 수준밖에 안 나왔다. 기존에는요, 5배 수준의 변동성을 줬었죠. 그리고 그 앞전에 그러면서 뭐 전체적으로 한 10배 수준 이상까지도.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 업종군 오늘, 현대차 기준의 평균 단가, 아우, 이게 창피해서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진짜로. 23만 5천 원의 평균 단가 다 털었어요. 23만 원, 24만 원. 그게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장중에 매매가 되신 분들은 오히려 좀더 위에서. 그리고, 또 직장 다니시거나 본업으로 하신 분들은 더 위에서도 차익 실현이 되셨겠죠. 일단 공식적으로는 전량 차익 실현이고, 우리가 차익 실현했다고 절대 못 가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정리를 미처 못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일단은 털어내서 홀가분한 상태인데, 종가는, 우리 차익 실현 단가보다 한4% 이상 더 올라와 있어요. 그 기준에서 항상
머리 꼭대기가 아닌 어깨에서 팔 왔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린 뭐 15만 원부터 또 16만 원 이탈될 때도 뭐 차분하게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LG화학 82만 원을 팔고 더 가서 100만 원 넘겼지만 LG화학 팔은 자금으로 하나솔루션 비중을 더 늘릴 수 있었고 SK이노베이션 문자사인까지는 안 나갔더라도 편입기준 설정 다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었고 또 LG전자 부분에 12만 5천 원 마지막 차익 실현 그리고 추가 급등이 나왔지만 여유로워지면서 더 편입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삼성전기 또 그 흐름이 SK하이닉스 12월 말 또 12월 말에 얼마 11만 8천 원 뭐 이랬어요. 11만 6천 원 뭐 이렇게 11만 2천 원까지도 밀리고 그게 뭐 오늘 13만 8천 원을 넘겨놨으니까 그럼 뭐 얼마 2만 원 이상 그것만 해도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생각하거나 비교만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의 수업 부분을 더 자세하게 더 깊이 있게 진행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 기준을 좀 잘 놓고 보실 수 있고 또 차익실현 부분은 1에서 3%에 원래 그렇게 되면 이제 단계별로 차익실현인데 오늘은 원체 변동이 컸고 거래대금 뭐 상승을 초월하면은 더 가져갈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일단은 뭐 44조의 종목 그리고 윤정도가 해석할 때는 이건 공시 내용이 아니라 뉴스잖아요. 이게 이제 뭐 한국경제신문 쪽에서 뉴스를 내고 단독 임다하고 내고 그걸 찌라시들이 다 복사해서 넣고 또 조회 공시 요구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회사 관계자들은 뭐 아직까지는 확정된 거 없다의 기준이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주가가 이 정도의 변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제시료 이슈 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주가에 확연한 영향을 미칠 내용이라면 공정한 게임을 해야 되니까 그죠? 공정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고요. 그게 뭐 사전에 노출되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불법이지. 결론적으로 이제 시차를 두고 그러한 흐름들이 긍정적인 이제 영향을 줄 거는 맞습니다. 충분히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펀더멘탈이 급격하게 그 내용 때문에 급격히 지금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규모면이라든가 또 성사 여부라든가 뭐 이런 걸 차분히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자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뭐 오늘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잡은 것이 뭐 갭상승 이후에 너무 미끄러졌기 때문에 일단은 절반을 차익실현한 거고 그리고 복잡하니까 변동성이 너무 커서 복잡하니까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기준 또 상한가에서 원래는 3% 수준 밀리면 차익실현하죠. 근데 모비스를 5%까지 열어놨어요. 왜 미련이 남으니까. 그게 27만 5천 원이에요. 근데 그걸 훅 깨고도 내려가고 또 돌리고 뭐 하여간에 뭐 오늘 어마어마했죠. 뉴스 한번 나오면 또 개인들이 막 우르르 따라 붙고. 그래서 이러한 그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 자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그 홈페이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그 교육 내용도 들으시고 저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교육 내용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겠죠. 거기에 이제 직장인 교육방 왼쪽 화면에 이 배너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팔고 있는 유료 교육 자료예요. 물론 이제 이게 전체가 아니지. 일부 110만 원짜리 이 상품에 지금 나눠드리겠다는 이 갭에 대한 자료는 일부. 이게 9시간짜리 교육 교재고 일부. 실질적으로 티몬에 가면은 쿠팡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보실 수 있어요. 쿠팡에서 윤정도 찾으면 되지. 판매하고 있는 자료에 지금 돈 받고 근데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기 보시면 110만원, 44만원짜리는 2018년도 자료, 99만원짜리는 14시간짜리 기초 자료, 110만원짜리는 방금 보여드린 이 자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자료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그 교육을 받으시고 좀 여러분들 스스로도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기준에 또 10일까지, 그래서 11일에 같이 이제 뭐 전체적으로 동참을 하겠다. 교육도 받고 뭐 교육받는 종목으로 수익도 내고 현대차 그룹주 하나 솔루션 뭐 LG 전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극대형주로 수익을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이제 할인 이벤트 기준이니까 참여하시고 여기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 VVIP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전에 보신 그러한 교육 자료 묶음, 요 묶음을 통으로 다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은 세트를 다 드릴게요. 그리고 USB 드리고 교육의 힘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들은 직접 느끼시게 됐으니까. 그리고 문자반 가입하신 분들은 이 중에 두 개, 연장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부분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그 교육받고 진행 그 매매를 한다면 천하무적이죠. 자, 조금 전에 보여드린 요 자료 출석 체크도 할 겸 요 자료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방에 빵빵빵. 오늘 뭐 무조건 현대차의 날이죠. 삼성전자 9만원 찍은 것도 약간의 빚을 바랬어. 현대차가 너무 세게 올라와서. 그래서 숫자 빵빵빵도 좋고 한글 빵빵빵도 좋고 카톡방에 빵빵빵 자료 주세요. 빵빵빵 풍문으로 들었어 자료 12월 11일자 이 자료만 보면 나도 단기 공략주도 공략할 수 있고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현대차 44조짜리의 24%의 수익도 내가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빵빵빵 빵빵빵 예, 빵빵빵 가장 능동적인 방에만 추가 교육 자료 더 드릴 거예요. 빵빵빵 그렇게 해서 이제 갭에 대한 자료 드리고 이 자료 드릴 건데 예? 빵빵빵 빵빵빵 더 능동적이신 방들은 더 좋은 자료들도 더 또 올려 드릴 겁니다. 빵빵빵 빵빵빵.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일요일날 또 일요일날 8시에 교육을 받으셔야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빵빵빵 빵빵빵. 월요일날도 현대차 이상의 빵빵빵 빵빵빵 큰 수익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여러분들께 계속 빵빵빵빵빵빵 넣어주시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여러분들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더 확정하시는 부분들 그 부분을 알려드릴 거예요. 빵빵빵 빵빵빵 신나게 빵빵빵 빵빵빵. 여기 보시면 이제 유튜브 이렇게 있어요. 사이트에 윤정도 유튜브 혹은 요 밑에 내리면 유튜브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 자 빵빵빵빵빵빵. 이 능동적이지 않으신 방도 있어. 그 방은 좀 이따 이제 자료 안 올려드릴 거야. 지금 이 그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이렇게 보면 와우 고정적으로 하나를 꼭 싫어요 누르시는 분이 꼭 계세요. 그것도 그분도 참 대단하신 분이야. 그죠? 고정적으로 무조건 누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 교육 제대로 받고 가셨으면은 현대차 그룹주를 왜 놓쳐? 삼성전자를 왜 놓쳐? 매일 밤마다 설명드리고 여러분들께 자신감 드리고 가져가야 됩니다. 실적 알려드리고 수급 범위 해석해드리고 글로벌 경기 해석해드리고 그것만 제대로 들으셨어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폭등 120포인트 폭등해서 전기전자 업종이 66포인트 자동차가 30포인트 이상 96포인트를 두 종목에서 다 두 업종에서 올렸습니다. 나머지 이제 100만원 넘긴 LG와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종목이 오른 게 뭐 있어 솔직히 막말로 다 그냥 보합이지.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빵빵빵빵빵빵 보면은 다 유료이신 분들이 능동적이신 분들이 많아. 여기 좋아요도 하나씩 눌러주시고 지금 135분이시면 좋아요가 100개는 돼야죠. 100개는. 그 유튜브로 오셔서 이 좋아요도 누르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구독자 신청 알람 구독 신청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전자 뭐 이런 기준을 한두 번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렸냐고 한두 번. 계속 오픈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그 이전에도 오늘 기준에 안타깝게 좀 차익실현을 했다 할지라도 상원 선거 관련 삼성전자 부분부터 해서 이게 야간 교육이고요 또 장중 교육에도 이런 부분들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분을 계속 올려드려요. 삼성전자의 이러한 교육들 이러한 교육들 야간에 올려드리고 이러한 교육들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어제가 아니라 이게 며칠이에요? 1월 7일, 뭐 어제 야간이나 어제 야간, 그저께 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어떻게 됐어요? 1월 4일, 뭐 이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교육 방송했던 거 과거 데이터 아닙니까? 이미 예? 1월 4일 날 문자가 28만 9천 원에도 나갔고 실질적으로 12월 14일, 15일 날 현대모비스 25만 원, 26만 원, 10% 채우십니다. 그럼 평균 단가 25만 5천 원에 10%. 또 현대차 1월 4일 날에도 20만 5천 원. 신규 편입자도 15%. 이게 유료라고 화만 내지 마시고
무료로 다 이렇게 오픈해드렸잖아. 이렇게 오픈해서 편입했습니다. 음? 어제 종가가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의 기준이 어제 종가가 20만원 초반이에요. 20만 3천원이든가? 그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폭등 랠리의 기준을 이렇게 다 오픈을 해드렸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무료 채팅방에 이렇게 보실 때 공지사항에도 있어요. 빵빵빵빵빵빵. 이 얼마나 이렇게 능동적이셔. 어? 이렇게 딱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쭉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어? 쭉 올려드린 게 삼성전자의 기준에서도 1월 4일 같은 경우 1시 32분에 아니 유료 고객님들 눈치 봐가면서 싹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삼성전자입니다. 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라고요, 여러분.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어? SK이노베이션이고요. 그러면서 쭉 올려드리면서 전략 잡아드린 그 기준점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LG화학입니다. 예? LG화학 얼마에 89만 1000원이네. 우리가 팔았다고 해서 못 가는 거 아닙니다. LG화학입니다, 여러분. 엄마, 현대차입니다. 엄마, 현대차입니다. 엄마, 현대차입니다. 이 21만원 찍고 고점 찍었다고 막, 악 쓰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윤종도 말씀 들으세요. 윤종도 얘기 들으세요. 엄마, 현대차 21만원도 안 해. 언제, 어제 올려드린 동영상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어? 이러한 현대차, 1월 3일이네. 1월 3일. 어? 1월 4일일 거예요. 1월 4일 아마. 이게 유튜브가 날짜가 하루씩 이상하게 나오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자료 올려드리고, 오늘은요, 오늘 장중에 올려드린 거 보면 소름 돋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장중에 올려드린 그 소름 돋는 그 내용이라는 게 별것도 없어요. 어? 별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장중 기준에 삼성전자 12시 26분까지 한번 볼까요? 12시 26분. 아직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전일 거예요. 우리 그 저기 교육해 드리면서 뭐 쭉 한번 봅시다. 뭐 현대차 그룹 쭉 이렇게 쭉쭉쭉 올려 드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그 오늘 가입하신 정혜원 님 기준점 잡아서 설정 범위 잡아 드리고 LG전자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쭉 잠시만요. 요 내용하고 또 하나 있는데 현대차 올려 드리면서 올려 드린 걸 볼까요?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 이 부분도 몇 개를 더 올려드렸는데 결국은 공지사항이 이렇게로 끝이네. 잠시만요. 자, 한번 볼게요. 장 마감 이후에도 올려드렸고 했는데 야 이게 우리 직원분들께 전달을 좀 해도 아직까지는 좀 원활치가 못해서 좀 많이 아쉽네요. 지금 오늘 기준에 자동차 업종의 기준에서 결국은 우리 박주임이 안 올리고 갔네. 예? 박주임이 안 올리고 갔고 정PD가 예? 정PD님이 12시 이후에 올라간 그 동영상 자료 듣고 계세요? 12시 이후에 올라간 동영상 자료 단 하나도 업로드를 안 하고 갔네 박재민 주임이. 아 진짜 답답하다. 지금 고객분들께서 다 들으셔야 될 내용들이잖아. 근데 지금 또 다른 분은 그 10시 14분 삼성전자 자료를 또 올려드렸는데 여기 글 누가 올린 거야 마지막에? 어? 마지막에 올리신 분이 누구야? 공구면 누구야? 또 정재씨지? 정재씨 올리면서 결국은 이렇게 다 망거뜨려놓고 퇴근한 거냐. 그 전에 게 있을 텐데 잠시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린 글이 여러분들께 정보를 더 못 드리고 있다면 뭐 재계약 못하는 거지 뭐. 응? 직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기준이 잡히면 재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08이면 저긴데 우리 그 저기 정PD님인데 잠시만 볼게요. 왜냐하면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좀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해드린 건데 그 기준이 말도 안 되게 뭐 참나 어이가 없어. 우리 다 혼날 거야. 이제 가만 안 둘 거야. 윤정도가 지금 또 갑자기 확 또 화딱지가 났는데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더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봐. 이거 지금 다 개판으로 해놓고 이러고 퇴근을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뭘 보시겠냐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삼성전자 거고 현대차 쪽에 이제 아마 있을 텐데요. 10시 9분. 야, 이거 정PD 알아들었어요? 12시 반 이후에 동영상 올린 거 지금 링크 하나도 없어. 그 링크가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 링크 주소를 주든지. 야, 난 이거 참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셔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이 내용을 이 친구들 이걸 뭔 이거 무슨 짓을 하고 퇴근한 거야, 이거? 이거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지 않았으면은 저도 모르고 있을 뻔했네요, 계속. 1월 7일, 1월 8일, 1월 8일자에도 현대차께 지금 몇 개가 더 있는데 몇 개가 더 있는데 이렇게 돼 있네. 나 이거 참 일을 이렇게 엉뚱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어딨어? 직원이 뭐 열댓 명 있으면 뭐예요? 이거 하나 못 올려드리는데 여러분들께. 주말에 보실 수 있도록, 응? 주말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정리할 건데, 정 PD가 지금 새롭게 업로드된 주소 싹 끄집어내서 자동차 업종에 싹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 부분 업데이트 다 해드리고, 지금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무료로 다 보실 수 있고, 왜냐면 오늘 같은 날, 현대차 이런 부분 왜 차익 실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같은 날, 정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니까 이 기준에서, LG전자는 왜 차익 실현을 했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는 왜 들어가야 되는지, 하이닉스는 왜 사야 되는지, 그걸 다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공지사항에 보면 다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방송 끝나고 들여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 해서 윤정두는 목이 쉬어라 악을 쓰고 이거를 해서 매출을 올려서 속된 표현으로 매출을 올려서 본인들 월급을 주는데 이거 담당자가 3명, 4명이나 있으면서 삼성전자 졌다고 해놓고 9만 원 찍은 날 여러분도 공부하실 수 있게끔 링크를 줘야지. 이게 뭐야 지금 다. 나 이거 화딱지나네. 이걸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 방송에서 해드린 거 있죠? 다 해드렸는데, 나 이건 일요일 날 하여간에 제가 이 링크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참나 속상해서 말을 못하겠네. 야, 지금 라이브 특별교육이고 소름 돋는 1일 시황 여기 아마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10만 원 목표 시장 주가 폭등 날리 고고고. 아니 이런 거를 왜 링크를 다 어디다 숨겨놓고 안 올려놨냐고. 이 양반들이 진짜 아주 정신 못 차리고. 그죠? 여러분들께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께 이걸 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장 중에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은 야간 방송에서 보셨는데 오늘만 보신 게 아니라 계속 보신 거예요. 화끈냥 막끈냥 거제 사람님처럼. 그잖아요. 이거를 윤정두가 목이 쉴 정도로 장 중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 이때 가격 봐봐 얼마야? 88,000원인데 이 이전에 낮에 설명을 다 드렸다고. 9만 원 올라오기 전에 8만 원 초중반하고 있을 때, 이 설명을 다 드리고 얘기를 다 해드렸는데, 이거를 이 양반들이 목이 터져라 얘기해서 공개해 주셔야 했는데, 이 양반들이 진짜 아주 몹쓸 양반들인데, 우리 직원분들. 실망스럽네, 우리 직원분들. 이번 달에 뭐 보너스도 고민을 해봤는데, 뭐 보너스는 무슨 지난달에 줬으면 됐지. 보너스 없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새벽 이슬님 잘 살아서 오버 액션 하는 거예요. 오버 액션. 그래서 이노그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다돼 있잖아요. 이렇게 다돼 있잖아. 지금 이게 지금 언제적이냐고. 오늘 기준인데 이제 1월 8일이죠. 오늘 기준인데 요 시간대 보면 다 나올 거예요. 지금 이걸 다 이렇게 장 중에 이렇게 해드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 정 회원님들은 당연히 교육을 매일매일 받는 거고. 23분씩 해갖고 목 터져라고 23분씩 해드린 거야. 오늘 야간 그 방송에서 해드렸잖아요. 야간 방송에서. 자, 이거 자세히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 지금 얼만지.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1.45% 아니에요? 84,100원? 삼성전자 84,200원. 해상도 좀 떨어져서 잘안 보이실 수 있지만 이거를 죽어라고 다 올려놓고 링크를 안 주는 사람들이 어디서 세상에나? 아유, 나참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도 아니고 진짜. 공지사항 다 수정해요, 그거. 링크 다 업로드해서. 그래야 새벽이라도 또 주말이라도 여러분들 보실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얼마인지 오늘 올려드린 거 오늘. 어? 오늘. 오늘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정 의원님들 몰래. 어? 뭐 몰래도 아니지. 정 의원님들께 아이 오늘 이거 다 그냥 오픈해서 올려드립니다. 좀 양해해 주세요. 어? 현대차 폭등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 뭐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서 설명 싹 드리고 2003년부터 해서 흐름 어? 오늘 팍스넷에서 보신 그 흐름 어? 1140원이 환율이 어떻게 어떻게 됐다 이 흐름 그렇게 해서 다 교육해드리고 응? 84,200원이에요. 삼성전자를 사야만 되는 이유 어? 다 설명해드리고 환율 설명해드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 지금 현재 주도주로서의 역할 실적 어? 얼마냐고 지금 83,000원 84,000원 하고 있는 참 캔들 보이세요? 글씨 잘 안 보이시면 제가 멈춰놓고 캔들 이거 봅시다. 어? 이 캔들. 요 캔들 이렇게 생겼죠. 이게 월봉의 기준의 캔들이란 말이에요. 삼성전자의. 어? 삼성전자의 주봉이고. 그럼 월봉 기준 조금 전 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였죠.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월봉 봐봐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래도 여러분들이 공짜인 유튜브를 등록을 안 하세요? 공짜인 유튜브를? 어? 자, 종합주가 빼고 이거 딱 보세요. 한번. 이렇게 당겨놓고 월봉 크기가 88,800원이죠 이게. 예? 다시 볼까요? 월봉 크기 어때요? 이게 삼성전자잖아 지금. 예? 줄여봐 이렇게요. 월봉 크기가 완전히 다르죠. 어? 두 번째 캔들의 몸통의 절반 수준까지 되죠 지금. 오른쪽에 보면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캔들의 이 캔들의 절반 이상이 넘잖아요. 절반 이상이. 그죠? 얘는 여기야 이게 얼마? 84,000원. 오늘 9만 원 찍었는데 6,000원 올랐네. 이 가격 대비해서도. 근데 그거를 그냥 윤정두가 아유 삼성전자 좋아요. 무책임하고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지. 그러면 윤정두가 삼성전자 좋아요. 그러니까 사세요 그래? 윤정두는 현대차를 사도 명확해요. 조금 전에 현대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 안 했어요? 이래 이래 하니 요래 요래 하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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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얘기했잖아요.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미국에서 민주당이 승기 잡을 때 이유에 대해서 요래 요래 하니 저래 저래 하니 요래 요래 하니 우리 새벽에 들림 울 대표 짱 그러면서 어 저한테 그것도 보내주셨잖아. 혈압 체크하라고 혈압 체크 어 손목에 혈압 체크하는 기계도 보내주시고 또 혈압 꼭 체크해야 된다 해서 병원도 잡아주시고 어 많은 분들이 또 녹차 케이크도 보내주시고 어 꿀도 보내주시고 어 술 좋아한 때가 술도 보내주시고 어 케이크도 보내주시고 아니 이거를 공짜인데 이걸 공짜인데 이 등록을 안 해요? 구독 신청하고 알람 신청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구독 신청하고 알람 신청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은 701109 한 번 더 갑시다. 701109 말고 1970년 11월 9일 왜냐하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자, 이 숫자 1970년 11월 9일 이게 뭐냐면 노란톡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시고 윤정두 66 뭐 윤정두를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걸려있는 1000명 넘는 방만 들어오셔야 돼. 그렇게 해서 1970년 11월 9일 어? 빨리 빨리 눌러주세요. 그럼 눌러주면 어떤 혜택이 있는데 혜택이 있지. 어? 출석검사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리죠. 어떻게 유튜브 저 구독 신청 편하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어? 또 자료도 주세요. 자료는 어떻게 도서자료 하나 더 드릴게요. 어? 도서자료 윤정두 도서자료 어? 윤정두 도서자료 드리고 그 다음에 풍문도 들어서에서의 자료도 또 변형 캔들 잡아드릴게요. 지금 그 1970년 11월 9일 넣어주시는 방 위주로 자료 드릴 거예요. 그냥 능동적이지도 않은데 제가 왜 이걸 드려야 되는데 그죠? 1970년 11월 9일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노란톡 찾아오시는 방법 어? 비밀번호 지금 다 걸려있단 말이에요.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냥 우리 방에만 들어오는 것 같아. 광고쟁이들이 아주 못된 것들이 어? 1970년 11월 9일 광고쟁이들 못 들어오게 비밀번호 걸어놨습니다. 1970년 11월 9일이 비밀번호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또다시 추가적으로 유튜브 어떻게 들어오셔서 알람 신청하시는 거 그래야 이렇게 조금 전처럼 이런 거 미리 보시고 아니 삼성전자 저 가격이 얼마냐고 지금 코스피 그냥 매수하세요. 이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사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오픈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드리고 아우 근데 그거를 무료인데 그 등록을 안 하세요? 유튜브 구독 신청하기 예, 올려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신청하기 올려드리니까 구독 신청하시고 어? 그리고 라이브 방송 빨리 예, 접속하시고 유튜브 링크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어 금요일인데 왜 이렇게 띵동띵동 소리가 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어? 그렇게 해서 자료 부분도 우리 정 의원님들은 사실 자료도 받으실 필요도 없어. 윤정두가 장중에 다 해드리는데 뭐 굳이 또 어? 신규 자료 받으시면 뭐하냐고. 어찌됐건 이러한 동영상 부분 오셔서 빨리 안 들으실 거예요. 어? 장중에 무료로 안 받으실 거야. 현대차 이래 대처하십시오. 삼성전자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이때 여기 이게 뭐야? 어? 아니 하이닉스가 약보합으로 밀렸네? 라고. 하이닉스가 약보합으로 밀렸네? 라고. 하이닉스가 약보합으로 밀리고 났어. 다시 4천원 올라서 13만 8천원 최고 고점으로 끝났네. 시간에서 뭐 보합 잘 지켜놓고 끝났네. 예? 이거를 왜 무료인데 안 들어오세요? 이렇게까지 누가 설명을 해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 뭐 이렇게. 일요일날은요. 일요일날 야간에 더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구독자 14,600명이신데 뭐 광고도 안 하고 본격적인 뭐 어떤 것도 안 했는데도 결국은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좋아요. 55명. 아 좋다. 근데 160명이잖아요. 지금 시청자가. 어? 그리고 캐치스탁에 지금 뭐 어? 시청자 오늘은 좀 인원이 적어요. 91명 뭐 이렇게 돼 있으신데 이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예, 어떻게 해야 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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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셔야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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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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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신청 알람신청 구독신청 구독신청 하시고 알람신청 하시고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삼성전자 이거 지금 유튜브 광, 설명 광고랜다 설명 안 해드렸으면은 이게 지금 하, 오늘 지금 방송 끝나고 다 혼날 거야 아마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낮에 동영상을요 무지하게 많이 녹화를 했어요. 그리고 다 오픈을 해드렸어요. 오늘 같은 날 무료로 뿌려드리지 않으면 우리 정 의원님들께 안 되잖아요. 정 의원님들은 다 과금 300만 원씩 과금하고 그렇게 들으셨는데 그래서 오늘 녹화한 게 보시면 이거예요. 다 이렇게 해놨어요. 어? 오늘 삼성전자 10만 원 목표 유지, 하이닉스 추가 편입 관점 18만 원 목표 유지, 삼성전기 이렇게 하시고요. 현대모비스 37만 5천 원. 이게 상한가 대비해서 5% 밀리는 겁니다. 이 정도가 이탈되면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근데 변동성이 아주 쌩 오늘 난리가 났어요. 그 차익실현 우리는 어? 그 16만 원에서도 현대차 또 현대모비스는 문자가 나갔잖아요. 어? 그 흐름들 다 잡아먹었으면 됐지. 다행히 양해를 해주셔서 고객분들께서. 최고점을 못 잡았어도 와 진짜 수익 대박입니다. 옆집 가스는 다 팔라고 난리를 쳤는데 그래도 같이 움직여서 1월 달에도 이런 폭등 수익을 냈습니다. 작년에 LG전자 상한가 갔을 때 야 이게 꿈이야 생신가 했는데 현대모비스 상한가 야 이런 일이 다 있네요. 현대모비스를 매매사인은 우리가 매매사인은 그게 많이 안 드려요. 종목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남들이 생각하실 때는 야 이거 매매 사인도 많고 종목도 무지하게 많고 안 해요. 매매 사인이 많은 거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떻게? 같은 종목을 같이 막 부려. 왜? 윤정도는 양치기 소년이거든. 왜? 자 매수하십시오. 그러면 아유 맨날 똑같은 종목 사래. 매수하세요. 에휴 LG전자 맨날 사라 오르지도 않는데 또 사래. 아이 매수하시라고. 그래도 매수를 안 하시다 보니까 윤정도가 실질적으로 비중을 꽉꽉 채워야 되는 날은 아주 강도 있는 매수 사인을 드려버리죠. 응?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기준에 단문 문자 한번 보시면 1월 8일 게 이게 맞나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단문 문자 부분을 빨리 그냥 넘어갈게요. 내용도 많고 하니까 뭐 무슨 뭐 어? 다 볼 필요도 없고 남들 그 쌩 난리가 났을 때 11월 2일이면 뭐예요? 2270 찍을 때 삼성전자 상속세 들려려고 주가 누른다. 100원 눌리면 얼마를 들린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 때 현대차 10월 20일 날 대손 충당금 19일 날 대손 충당금 잡는다고 발표해서 시간에서 4% 빠지고 20일 날 동시효과 6% 빠진 날 그날도 우리는 그냥 가져갈 수는 없으니
시초가 대비 3% 더 밀리면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합니다만 대선 충당금은 절대 악재 아닙니다. 이미 노출돼 있던 내용입니다. 2015년부터 노출돼 있었습니다.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10월 20일 날 현대차 잘 방어하고 현대 글로비스 마이너스 2% 그거 돌릴 때 따라붙어가지고 27% 급등 폭등 나죠. 거기서 꼬리 달 때 전량차 핵신원하고 그냥 뭐 모든 손만 대면 다 폭등 수익이야. 삼성전자 5만 6천 원까지 내려오는데 아니 상속세를 덜 내려고 주가를 누르면 주가 조작이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주가 조작이죠. 세계 반도체 시장 1위 업체 주가 조작을 해? 해외 토픽에 나오겠다.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같은 동료들이지만 한심해서. 응?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LG화학도 물적 분할 악재 아닙니다. 제발 좀 같이 갑시다. 하이닉스 인텔 인수 악재 아닙니다. LG화학 60만원 이탈됐었어요. 그죠? 하이닉스 8만원이 이탈됐어요. 그죠? 다 잡아내죠. 11월 2일 날 한번 보세요. 종목이 뭐 막말로 잡주들 뭐 있어요. 하나 있네. 피플바이오 1% 몇 달 만에. 저 피플바이오 1%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10월 말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피플 박셀 피플 박셀 센코 쇼록스 그 다음에 뭐예요? 포인트 모바일 뽀뽀뽀뽀뽀 그 다음 뭐예요? 명신산업 인바이오 신규주들 폭등랠리 나올 때 스타트가 피플바이오예요. 10월 말에 시장 안 좋을 때 공모가 2만원보다 깨져 내려가서 시가총액 1000억이 깨질 때 17,150원 찍고 그날 다시 상한가 돌릴 때 그럴 때 피플바이오 저게 11월 2일 4만 400원 이후에 88,000원 갑니다. 근데 비중 1%야. 왜? 88,000원에서 3일 4일 만에 반토막 나요. 대웅 곰돌이 문자 한번 나갔나? 안 나갔어. 왜? 주구장창 올라가고 3일 만에 45% 47% 빠져요. 감당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주력은 뭐야? LG전자. 예? 하이닉스 8만원. 우와, 남들 다 인텔 인수 막 악재라고 악을 쓴 자동차 현대차 16만. 우와! LG와 오늘 100만원 찍은. 아! 그러면 얘네들을 이때 한번 주고 뭐 종목을 뭐 수십 개, 수천 개를 뿌리나 윤정두가? 안 한다고 그렇게. 다 맨날 똑같아. 다 맨날 똑같은 종목이야. 응? 맨날 방송에서 똑같은 거. 근데 이게 되는 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방송에서 그렇게 악을 쓰고 삼성전자입니다. 하이닉스입니다. 별의별 교육을 다 해드려도 신뢰도가 없는 것으로. 25일날 못 가서 25일날, 11월 25일날 윤종도가 뻥치나? 이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어떻게 됐어요? 셀트리온 제약? 엄마. 얼마에 들어가요? 15만 7,500원에 들어갑니다. 셀트리온 제약. 볼까요? 셀트리온 제약 나와라 오방. 나와라 오방.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거 편입을 못했대. 아 그래요? 이게 얼마 건데 17만원대 가버리죠. 상한가 찍어버려요. 상한가. 못하셨어요? 오케이 그럼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근데 헬스케어는 11만원이 안 왔어. 한옥가 못 밀렸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328,000원이 왔어요. 공방을 거기서 계속해서 33만원 공방을. 37만원 목표인데 당일날 24% 폭등하면서 37만 6천원 가버립니다. 꼬리 달리면 우리 어떻게 해? 전량차 액실인지. 그리고 27일부터 얼마에 들어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27일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117,500원부터. 차액실은 얼마? 113,500원부터구나. 차액실은 얼마? 차액실은 얼마? 30% 비중 다 채우세요. 그죠? 그렇게 해서 차액실은 아쉽게도 17만원대 넘기는데 아 쥐어 흔드는데 어떻게 할 거야? 15만 6천원의 전량 차액실. 응? 계속 비중 확대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응? 그래놓고 차액실은. 12월 23일에 한번 볼까요? 쭉쭉쭉쭉쭉쭉. 미친 듯이 많죠. 문자 사연이. 미친 듯이 많아요. 정신 나갔어 윤정두가. 근데 잘 보세요. 23일 무슨 날? 12월 23일 무슨 날? 12월 23일이 무슨 날? 윤정두 생일. 1970년 11월 9일생 음력. 음력으로 하면 올해 작년의 생일이 12월 23일. 윤정두 생일 이외에 뭐가 있어요? LG전자 사랑해요. 한번 갑시다. 사랑해요. 자 채팅방에 사랑해요. 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은 사랑을 하게 돼요. 여유가 있으면은 누가 옆에 툭 건드리더라도 힘이 나요. 근데 여유가 요즘에 있고 이렇게 장이 좋은데 윤정도는 맨날 짜증을 내. 왜? 여러분들이 안 따라오시니까. 그 알고 봤더니 우리 직원분들이 몇 명이나 오늘도 악을 쓰고 어제도 그렇게 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공지사항 저따구로 해놓고 그냥 가버리면은 여러분들 삼성전자 현대차 교육을 어떻게 받을 뻔했냐고. 내가 아유 아까 확인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사랑해요 사랑해요. 노란톡 국민톡에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빨리빨리 목 아파 죽었다니까. LG전자 이걸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아까 유튜브에 보실 때 어땠어요? 삼성전자 오늘 보합일 때 사야 되는 이유를 23분씩 목소리 터져라고 23분씩 설명하고 두번 설명을 했어. IT를 자동차 설명하면서 두 번을 IT를 길게 23분씩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무료로 다 올려드리고 유튜브 링크까지 싹다 올리라고 그랬더니 그거를 링크를 공지사항에 안 넣고 가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이건 재계약 없어. 이번 달다 재계약이거든. 재계약 아무도 안할 거야. 그냥 윤정도 혼자 하면 돼. 그냥 라이브 방송하면 되지. 사랑해요. 응? 여기 보시면 어떻게 있어요? 한국 전력이 지금 조금 눌려 있는 정도. 근데 시장 수익률을 못 미치니까 속상한 거고. 만도 어떻게 됐어? 만도 자동차 55,500원. 오늘 88,000원 넘겼다 인양 받으라 그러면서 하이닉스 113,500원. 12월 23일날 아이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12월 23일날 LG전자를 내리 매수를 하는데 윤정도는 뭐다? 양치기 소년이래요. 윤정도는 뭐다? 양치기 소년이래요. 윤정도 뭐다? 양치기 소년이래요. 왜? 맨날 LG전자 사라니까. 맨날 삼성전자 사라니까. 못 느끼는 거야. 300만 원씩 과금하시는 분들은 느끼죠. 신뢰도가 있으니까 그래. 윤정도가 이 정도로 악을 쓰고 종목 IT가 70%야? 근데 DBI텍 전량 차익 실현했어요. 왜? 그건 주력이 아니거든. 스윙. 20% 비중 12월 말에 들어와서 12월 24일 날 추가 편입해서 47,000원 추가 편입해서 57,000원에 팔았으면 됐지. 불과 일주일 만에. 뭘 욕심을 더 내? 왜? 우리는 DBI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아, 갑니다. 농담하는 게 가요. 왜못 가, 그게? 시장 수익률을 넘길 수 있겠느냐고? 우린 주도주가 있다. 뭐가 있는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때는 다 팔긴 했지만, 삼성전자도 있고, 남바안도 있고. 그러면 23일 날 양치기 소년이다 할까봐 바로 LG전자 편입! 얼마? 94,100원에. 10만 원 미만에 30% 확보할 겁니다. 15에서 20% 신규 편입자. 왜 이때 가입 안 하셨냐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23일까지 윤정도 생일 이벤트 합니다. 해가지고, 농담해라. 생일 이벤트 합니다. 해가지고 딱 이벤트 했는데, 그때 와장창 들어오셨어요. 그분들은 다산 거야. 초대박이 난 거야, 그냥. 그리고 LG전자 다 차익 실현하고 뭘 사? 하이닉스 삼성전자 몰빵했지, 또. 이거 판 만큼 전기까지, IT 우린 네 종목뿐이 없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그렇게 해서 LG전자 삼성전기로 이동할까요? 아니요. 같은 종목군끼리는 주력주끼리는 이동하는 것보다는 유지하십시오. 얘가 먼저 갈지 제가 먼저 갈지 솔직히 서로가 비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바로 문자 또 쏘죠. 20분 만에. 왜?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요. 그러더니 결국 상한가 하면서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이 터집니다. 97,000원 매수. 약속했잖아. 30% 사기로. 그 다음에 뭐예요? 98,600원에. 왜? 이게 왜? 여기서 왜? 신고가 넘길 수 있는 가격이거든. 거래량은 이미 터졌거든. 더 터졌거든. 30% 확보. 신규 편입자도. 그럼 평균 단가 얼마 나와요? 아무리 늦게 샀어. 아무리 늦게 샀어. 아무리 늦게 샀어. 97,000원, 98,000원. 아무리 늦게 샀어. 10만 원. 온 이날 종가가 얼마? 119,500원. 상한가. 안타깝게 108,500원에 차익 실현 한번 했고 10%. 그 다음에 여기서 10%. 나머지 10%는 12만 5천원. 공식 문자 사인은 12만 3천원. 응? 삼성전기 비중 편입하세요. 다 LG전자예요. 예? 왜? 이날 현대차만큼 이날 변동성 났으니까. 상한가 간데 변동성이 안 나왔겠어? 그러니까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보내드리는 거. 대표님 어떻게 해? 채팅만 계속 나오고.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나못 팔았어. 나 화장실 갔다 왔다 이렇게 됐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지금 이렇게 대처하세요. 지금 이렇게 대처하세요. 지금 이렇게 대처하시라고요. 현대차 18만 7,500원 비중 유지하시고 신규 편집자는 10% 3회 분할 매수 할 겁니다. 1차 21만 원, 2차 25만 원 먹편대. 1월 달에 21만 원 넘겼잖아요. 근데 차익 실현 안 하고 어떻게 해? 신규 편집자 매수. 연휴 기간에 가입하신 분들 현대차 매수.
아니 뭐 종목이 뭐 수십 종목 있나? 막 방송 보면은 막 윤정부가 다 잡아본 것 같지. 아니야. 문자 나가는 건 다 이렇게 뿐이 없어요. TV한테 여기서 얼마? 47,700원 비중 유지. 어? 휴가 편입 그 다음날. 28일 날 어떻게 돼? 28일 날. 디비아이테 어디였어? 디비아이테 비중 유지 44,800원 신규 편입 5%. 응? 계속 편입해 계속. 응? 현대차 28일 29일 30일 난리 났지 뭐 디비아이테 뭐 난리 났지. 서울 반도체 그냥 막 52주 신고가를 열리지. 응? 전부 HMM 전량차익실 정신 나간 사람 같잖아요 지금 윤정부가 그죠? 근데 이렇게 행복한데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언제 두 달 만에 50% 70% 수익 내보에서 계좌 수익으로 그냥 운 좋게 들어와서 시즌 따블 내는 거 말고 운 좋게 들어와서 우리 신풍제약 상한가 먹은 거 말고 대기하고 있다가 LG전자 대기하고 있다 LG전자 잡아냈잖아. 오늘 만약에 현대차가 보합권에서 뉴스 나왔으면 우리 상한가 먹었죠. 현대모비스에서. 근데 안타깝게 갭상승 이후에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문자만 하고 차별을 두려는 게 아니라 라이브 방송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응? 첫 번째 절반 차익 실현하고 막 그 설명하고 있을 동안에 밖에서는 좀 솔직히 우왕장하셨을 거 아니야. 우리 차익 실현하고 있다가 현대모비스 상한가 가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자 현대모비스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상한가 이탈되면 고점 대비 원래는 우리의 기준이면 3%인데 그래요 좋아요. 현대모비스 참나 모비스 12월 14일 15일 보실까? 현대모비스 보이세요? 현대모비스 12월 14일 자동차 비중 30% 비중에 현대모비스 10% 유지 신규 5% 25만원에 오늘 얼마? 40만원입니다. 한 달도 안 됐어. 시가총액 10위에요 10위 어제부로 10위에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현대모비스 목표주가 30만원 올렸죠. 언제 올립니까? 1월달에 목표주가 올려버리죠. 왜? 30만 8천원 찍어버리거든. 근데 차익실현은 안 해. 목표주가 35만원으로 올려버렸어. 미쳤다 그랬어요. 윤정도. 근데 우리는 모비스를 어떻게? 1월 4일날 매수. 이 정도 되면 짝짝짝 한번 올리고 남방을 한 번씩 올려야지. 111 111 111 윤정도 남방원 윤정도 최고 111 111 에? 출석 체크도 할 겸 보면은 전부 우리 유료 고객님들 위주로 올리세요. 유료 고객님이 지금 350분이 넘죠. 에? 300만원짜리 또 우리 문자반 에? VVIP 332번인지 올라간단 말이야 가격이. 다 보면은 유료 고객님들이 라이브 채팅방에서도 그렇고 그분들이 111111 다 눌러주셔. 응? 능동적이신 분들만 수익을 내는 거예요. 무료방에 계신 분들도 아까 삼성전자 오늘 장중 기준에 보합일 때 약보합일 때 하이닉스 약보까지 밀릴 때 그 화면 다 찍어서 라이브 방송 다 해서 유료 방송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그냥 다 뿌려버렸잖아요. 무료로. 저 VIP 회원님들 죄송한데요. 이건 그냥 다 오픈할게요. 오늘은 자동차 수익 냈으니까 오픈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악을 써도요. 이게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잖아. 빛인지. 이 소금이 중요한 건지 모르고 그냥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라고 쳐다도 안 볼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사랑을 전파해야지. 1월 4일 날 안 보이세요? 현대차 안 보이세요?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아 현대차 수익도 안 나고 냥냥냥 수익도 안 나고 냥냥냥 하이닉스 안 보이세요? 12만 5천원 하이닉스 안 보이세요? 12만 2천원 현대차 19만 9천원 안 보이시냐고. 뭐 우리가 뭐 특별한 종목이 나서 IT 자동차 전부 IT 자동차네. 그래놓고 뭐야 HMM 전량차익실현 IT 자동차뿐이 없네. 1월달에도 1월 4일날 그리고 HMM 전량차익실현 1월 5일날은요. 야 문자 무지하게 많네 1월 5일날. 문자 무지하게 많아요 1월 5일날. 셀트리온 개장초에 거래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추가 편입했는데 안 터졌어. 오늘 조금 움직여줬죠. 현대차. 또 현대차야. 또 IT야. 그러더니 하나솔루션을 그냥 LG전자 잡아주듯이 자 하나솔루션입니다. 5만 300원에 5% 추가 편입에서 25% 신규 편입자 10에서 15% 자 하나솔루션입니다. 거래량 터졌습니다. 양치기 소년 아니에요. 오늘은 꼭 사야 될 날이야. 두 번째 매수.
아하하 하나 솔루션 세 번째 매수. 10시 20분까지. 오전에 문자 나가고 오후엔 거의 안 나가요. 오전에 문자 나가고 오후에 거의 안 나가요. 근데 오후에 문자가 나갔어. 얼마야? 12만 8천 원. 오늘 종가 얼마인데? 13만 8천 원이네. 아니 화요일날 들어가서 금요일날 13만 8천 원, 만 원 올랐네.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에서 8% 수익 났네. 엄마 진짜. 귀신이요 윤종두가? 아니지. 실력이죠. 2시 26분에 세상에 KB금융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배당을 받았죠. 2,000원. 신규 없으신 분들 편입 43,000원에 오늘 얼마? 46,000원 넘겼죠. 47,000원인가 오늘? 어찌됐건 그 무거운 금융사로 금융지주사로 아무 생각 없이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드렸잖아요. 만도 비중 유지 꼬리 달려 차익실은 안 해. 안 해 안 해. 하나 솔루션 다 정리. DBI텍 전량 정리. 응? 여기까지 유지였나요? 아 이탈시 100% 차익실은. 이탈. 이게 고점 대비 5%예요. 그럼 우리 정상적인 라이브 방송에서는요. 아니 고점 대비 왜 5%를 가? 어? 고점 대비해서 무슨 5%를 가? 차익실은 할 자리 줬으면 차익실은 해는 거예요. 현대차 할아버지가 오셔도 아 이거는 좀 우리 떡이 아닌 것 같습니다. LG전자처럼 한 방향으로 쭉 뻗어 올라가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오히려 추가 편입도 하고 신규 편입도 시켜드리고. 근데 또 삼성전자처럼 한 방향으로 쭉 가면은 편입하고 좋잖아요. 근데 아이 봐보세요. 현대모비스 39만 5,500원 찍고 5%면 37만 5,700원. 그래서 37만 5,000원에 차익실을 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 15,000원이 더 빠졌어요. 그럼 얘는 못 가냐? 아니, 내가 볼 땐 간단 말이지. 현대차도 간단 말이지. 만도 87,000원이 고점에 만 원 빠져서 고점 대비. 어지간한 변동성에서는 가져갑니다. 근데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팔았다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이 기준에서 어? 문자나 많이 나왔어? 7일 날은요. 똑같아 계속 7일 날. 삼성전기 얘는 왜 못 가요? 삼성전기 18만 2천 원 미워 죽겠어. 내가 18만 원 사라고 탔는데 왜 못 가요? 왜 못 가요? 왜 못 가요? 왜? 연말에 이벤트니까 가입해서 4일부터 함께 동참했는데 현대차 왜 못 가요? 삼성전기 왜 못 가요? 하이닉스 올라와 봐야 저거 뭐 얼마나 올라왔어? 만 원뿐이 더 올라왔어요? 오늘 어떻게 해서? 난리 초 난리 초 난리 났지. 초 난리 났지 그냥. 남들 하나 솔루션 막 사라고 더 사라고 난리 날 때 우리는 차익 실현. 10%만 남기고 전량 차익실현. 30%에서 20%를 차익실현 했어요. 오늘입니다. 오늘. 자 봅시다. 오늘. 오늘. 현대차 개장 전에 이게 3분 더 뒤에 표시가 돼요. 숫자가. 개장 전에 현대차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사실 이게 7년 만에 들어온 50이 고가예요. 불과 조금 전에 본 거 얼마였어요? 1월 4일 뭐 이럴 때만 해도. 20만 원, 20만 2천 원, 뭐 20만 4천 원. 아마 참나. 신규 편입자 오늘도 이렇게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갭상승이 나왔어. 애플카 공동개발 뉴스. 3분이 아니야. 9시에 들어갔어요. 9시에. 이 문자가 나갔어. 27만원으로 상향. 고점 대비 3% 조정시 3분의 1 차익 실현. 근데 변동이 너무 커. 막 밀려 내려와. 어떻게 해. 23만원 이탈시 정리합시다. 23만원 훌쩍 깨고 내려가 버려 마. 어떻게 해. 삼성전기 응? 추가 편입하세요. 응? 삼성전기 추가 편입하십시오. 얼마 됐어요? 그래갖고 얼마? 오늘 얼마 올라서 19만 3천 원으로 끝났어요. 19만 4천 원이 고점이고 또 편입하세요. 또 하이닉스 편입하세요. 오늘 종가 얼마? 13만 8천 원 끝났어. 아, 또 차세요. 모비스 네, 이 탓을 차익실현하십시오. 어쩔 수 없죠. 뭐 문자가 많아요? 응? 유료 방송 한번 볼까? 유료 라이브 방송? 일요일 날 이제 정의원님들께 또 교육 쫙 해드릴 거예요. 한번 쭉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제발 이런 수익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응? 제발 좀. 응? 이런 수익을 원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예? 여러분들이. 다른 거 멀리도 보일 필요도 없이 오늘 당장 하루만 봐. 오늘 하루만. 예?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하르만도, 하르만도. 이 까부는 거 봐, 윤정도 아주. 어? 오늘, 하르만, 오늘, 하르만. 아이고, 아이고. 에코프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죠?
우리 비중 에코프로 갖고 있죠. IT 비중에 수용해서 갖고 있어요. 문자반은 11월 달에 생겼지만 라이브 방송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상 최대 신고가를 내 지금 에코프로도. 산지 내렸는데 오늘 막 상한가 수준까지 왔죠. 이런 부럽지도 않아. 올려드렸는데 2350개 종목 중에 폭등 상한가 근처까지 부럽지도 않아. 우리 그냥 뭐 이거 있었잖아. 이거 있었잖아. 셀트리온 SK. 근데 거래량이 안 터져서 매수한 신규로 안 들였어. 부럽지도 않아. 여기 보면은 몇 시에 54분에 벌써 현대차 54분에 솔로몬 선생님이 협업한다는 뉴스에 상승하는 듯 합니다. 애플과 단독 현대차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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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그냥 난리 축제로구나 난리 계속 보세요 계속 이제 계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엄마 엄마 1월 8일 하루에 엄마 수익 중입니다. 랠리 선생님께서 현대차 기아차 LG 불러서 현대차 기아차 아이 좋아라 삼성전기 18만 4,500원이야 18만 4,500원이야 18만 4,500원이냐고요 오늘 장중에 개장 초에 18만 4,500원이었겠지 오늘 종가 얼마 19만 3,000원이요 거래량 150만주 터지면서 19만 3,500원이라고 예? 코스닥은 죽었는데 코스피는 날아오르네요. 막 그 정도쯤이야. 무슨 뭐 시작이 이제 폭등 날리 이제 시작인데 수익률 보이세요? 26.46% 어? 이런 계좌를 원하시는 거 아니야? 현대차 가지고 수익률 26.46% 서로 얼마나 능동적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어? 모비스 상각 없네요. 어머 비중이 적으면 어때? 상한가인데. 예? 백학조양님 백학조양 선생님 기아차 18.16% 어휴 어? 난리가 쌩 난리가 만도 감사합니다부터 해서 만도 방송에서 그렇게 악을 쓴 만도 3만원에서부터 11월달 44,000원에서부터 오늘 88,000원 100% 올랐네 11월 대비 두 달 만에 엄마 솔로몬 선생님 요즘에 난리가 났어 응? 솔로몬 선생님 매일매일 그냥 수익이야 매일매일 가입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가입 처음 하시고 얼마나 나한테 무섭겠는지 이거 말해 수익 단다고 말이야. 아무리 장애비들이 치지 수익 단다고 돈이 300만원씩 내고 가입해. 이게 말이야. 저보다 어린 사람이 말이야. 윤정도보다 젊대요. 아 부러워 죽었어. 솔로몬님 40대시든가. 아 부러워. 나도 40대 가고 싶다. 난리. 현대차 모비스 무한. 엄마 대박이다 선생님 에? 새벽이슬 선생님 37.41% 난리 비중이나 작냐고 우리가 비중이나 작아요? 비중이나 작아? 쌩 난리 아니 같이 좀 웃자니까요 이게 1월 이후에 강도 있게 집어간 우리 현대차 HMM 전량차익 실현하고 운수 대통령님 HMM 전량차익 실현하고 LG화학 전량차익 실현하고 하나솔루션 3분의 2 차익 실현하고 DB하이텍 전량차익 실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 여력이 생기니까 현대차 비중도 꽉꽉꽉 채울 수 있었던 거고 이거 보세요 일사천리 선생님 만도 현대차 삼성전기 동강 선생님 26.75% 동강 선생님 10.52% 계좌 막 두 개 세 개씩 갖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 대박이다 선생님 만도 현대차 동 선생님 다 주력주가 어디 소형주 잡주라도 있어요? 소형주 잡주 갖고 어디 수익 좀 내보셨습니까? 이조은 장에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피박 조심하라 그랬죠 박셀바이오 고점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가더니 오늘 시간에서 또 8% 빠져버려 왜 그런 매매를 해? 아, 윤정두가 교육한다고 오픈해줘서? 그러면 1%만 사실, 1%. 라온제냐님, 와우. 와우. 안 부러우세요, 이거? 안 부러우셔? 주식굴 선생님, SK 하이닉스, 와, 1,415만원인가요? 와우. 이러한 부분들이 저 지금 방송 중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때요? 이 수익들이
이 수익들이 전부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연동이 돼야 돼요. 다 올해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올해 새로 들어오신 분들. 늦었다? 이제 시작이라고 그랬잖아. 방송에서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난리 쌩 난리가 난리가 이런 6.25 이후에 이런 쌩 난리는 없었던 것 같아. 6.25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다 보세요. 다 부자민정 선생님께서도. 이거 캡처하는 잘 모르겠어요. 캡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막 그냥 다 올려주세요. 30%씩. 현대차, 모비스 이런 종목으로 남들이 보면 처음 수익 내는 것 같아. 아냐. LG전자 30% 비중이 아까 보셨잖아요. 그 비중에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더블이 아니라 한 달 만에 60만 원에서 84만 원까지. 그런 매매를 그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죠. 그런 매매를. 57% 만도. 얼마나 아들 팔아가면서 만도 딸내미 팔아가면서 14만 원에 삼성전기 샀을 때 그게 11월 달인가요? 아들내미 6만 원에 삼성전자 5주 샀다고 30만 원 샀다고 딸내미 14만 원에 2주 샀다고 그 방송에서 다 얘기했잖아. 예? 그러고 나서 얼마 6만 원짜리가 삼성전자 50% 올라와 삼성전기가 19만원이면 5만원 얼마 걔는 별로 뭔데 올라왔네 40%뿐이 예? 형선생님 예? 34% 근데 이게 대박인 것 같죠? 진짜 대박 보여드려요? 진짜 대박 끝이 없어 지금 계속이야 계속 오늘 하루에 그냥 이렇게 폭등 낼리 이렇게 이 계좌 올려주신 난 진짜 야 이 계좌 올려주시는 거 봐요 계좌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이면 실적 그리고 전체적인 전략이면 전략 기준에서의 종목 기준 설정 범위 그러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준에서의 흐름도 어떻게 기준점이 잡혀 있는지 소름 돋아요 응? 그게 운이야? 실력인 거야 실력 지금 마감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응? 라이브 방송이든 문자반이든 대략 한 열댓 분도 안 남으셨어요. 응? 마지막 이제 같이 들어오셔서 마지막 피날레를 날리세요.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간단하게만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5월 8일부터 6월 4일까지 들어가서 6월 15일 날이죠. 6월 15일 날 고점 대비 6.37% 밀렸다 나오죠. 최고점 836만 3천원이죠. 우리 5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왔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34%씩 많이 수익. 봐봐 6월 15일날 차익실현 문자사인 나가요. 시장 100포인트 밀리는데 지 혼자 폭등이야. 지금 정PD한테 전달받았나? 응? 전달받았어? 뭔 짓거리도 내는 거야. 박주임도 마찬가지고. 입벌을 할래야 입벌할 수가 없잖아. 링크 하나도 안 주고 오후에 나온 거. 마감 동시효과 마감 그 링크도 다 올려줬는데 그거 하나도 안 나오고. 업로드도 안 돼 있어 마감은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바빴나 고객님들 정보 드리는 게 가장 큰 거 아니야 유튜브에 정보 무료로 올려 드리는 게 이 사람들이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면 이래요 4월 10일 날 문자가 많이 나가는 것 같죠 우리가 안 나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4월 10일 날 어떻게 나갑니까 이날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갭상승 4% 나온 날입니다 시가총액 3위짜리가 갭상승이 4%가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수 아세요? 6,600만 주예요. 6,600만 주.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50만 원 시초가예요. 50만 원 초반인가 50만 원인가. 그럼 얼마예요? 33조입니다. 이 당시 기준에 33조면은요. 4월 달이에요. 4월 달 시장 1,400까지 깨졌다 돌릴 때 지금 반틈뿐이 안 될 때 지금 반틈일 때 33조짜리가 4% 시가총액 3위짜리가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고점 돌파하면 다시 따라 붙습니다. 8% 올라가는 51만 9천 원에 8% 올라가는 51만 9천 원에 따라 붙어버려요. 5%를. 그리고 이날 오른 게 27% 올라왔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58만 원이 아니에요. 60만 원을 넘겼어. 60만 3천 원 찍었어. 그럼 어떻게 우리는 59만 원 다 팔지. 사실상. 그러고 나서 5월 8일부터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뭘로 스윙. 그 다음에 최대 30%. 왜? 네이버 차익실현 다 했거든. 30% 비중을. 네이버 30% 비중 다 팔았으니까 바이오로직스 삽니다. 바이오로직스 사는 이유가 뭐야? 의약품? 아, 웃기셔. 의약품이어서 윤정부가 샀을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산 근거를 세 가지 정도를 드렸죠. 세 가지. 하나, 삼성그룹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정부 회장의
예? 재판, 불확실성, 면죄부를 주시겠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결론은 삼성물산, 삼성생명이 아닙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움직여야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유리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누가 갖고 있어요? 삼성물산이. 이재용 부회장이. 결론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흐름.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돼 있는데 시가총액 3이지만은 그 비중만큼 다 인덱스 펀드 룸을 주질 않아요. 퍼센테이지를 주지 않습니다. 신규 상장주의 변동성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고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려주는데 예전에는 그 비중 늘려주고 비중 조절하는 게 1년에 한 번이었는데 이제는 1년에 두 번이죠. 그러니까 6월에 제주 정도로 한단 말이야. 수급은요. 기계적인 인덱스 수급이 들어오죠. 대주주 지분이요. 80%입니다. 대주 지분이 80%인데 거기에 수급이 인덱스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대박이지. 세 번째는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대체주를 하나씩은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삼성그룹주다. 결론은요. 이때는 한증칼 갖고 먹고 살 때 사실은 우리가 3만원에서 11만원까지 그 수익 다 잡아내고 결론적으로 5월 8일부터 5월 11일, 12일, 13일 계속 똑같은 자리에 계속 매수해줄 수는 없고 신고가가 나올 때마다 편입비중 가져가다가 언제 6월 4일까지 해서 신규 편입자까지 다 20에서 20이 아니겠죠. 20에서 30이겠지. 자 15에서 25, 20에서 30까지 다 편입해서 꽉꽉꽉 목표주가 80만원 정신 나왔다고 그랬어. 시가총액 3위 자리 종목을 평균 단가 얼마? 60만원. 어? 60만원 초반. 아주 초반. 그러고 나서 결론은 6월 15일날 6월 12일날 한번 차익 실현했다 재편입했습니다. 6월 15일날 어떻게 돼요? 그냥 100포인트 빠지는데 지 혼자 86만 5천 올라와. 매도지. 미련 없어요. 근데 이자락에서 들어오는 분들, 현대차 지금 들어오는 분들, LG전자 우린 상한가 먹고 다 빠져나오는데 그때 들어오는 분들, 그분들은 뭐예요? 아니 LG전자 8만 1천 원에 7만 1천 원에 8월 1일 날부터 해서 7만 1천 원에 사서 아 LG전자 더블 났으면 차익 실현인 거지. 더블 수준이면. 근데 이제 들어와서 그러면은 14만 원짜리 28만 원 가는 얘기요? 14만 원짜리 28만 원 가는 얘기예요. 영업이익 3조 6천억짜리를 40조까지 가는 얘기요. 에이고 참나. 낄낄이 빼봐. 낄낄이 빼봐. 어? 옛 추억이 생각난다. 쌈바 한번 갑시다. 어? 농산원님께서 여기서 듣기만 해도 계좌는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쌈바 한번 갑시다. 쌈바. 어? 오늘 행복하지 않아요? 쌈바. 나 오늘 원래 9시에 끝내기로 했잖아. 약속도 잡혀있다고. 어? 쌈바. 빨리. 우리 태민 선생님도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수익이시고 한진카레만 이제 조금 어? 묶여 계시고 8월달 이전에 말씀하신 거. 쌈바. 에? 지금 유료방 어떤 유료방인가요? 그 저도 어쩔 수 없잖아. 무슨 자선 사업 단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저 직원분들 월급도 줘야 돼. 나는 매달이 20일인 것 같아. 우리 20일 날 월급 날이거든. 매달이 20일인 것 같아. 아우 막 힘들어 월급 날 근처 되면. 어? 그래 우리도 유료를 해야 또 이렇게 무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어? 지금 마지막 이벤트 부분은 한 11명, 12명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사숙고하셔서 잘 참여를 하시고 쌈바 한번 가시고 쌈바 한번 갑시다. 각 채팅방에 쌈바. 그리고 오늘 그 우리가 그 PDF 파일 있죠? PDF 파일 삼성전자 어? PDF 파일 그 저 뭐 현대차 그룹주들 싹 다 올려주세요. 그 PDF 파일 보시고 어? 매매 사인이 어떻게 나가는지 어? 이런 자락에서는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쌈바 한번 쭉 가시고 어? 쌈바. 결론적으로 행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좋은 장에 일요일 날은 여러분들께 이 내용들에 대한 교육을 다시 다 해드릴 거예요. 미국에 대한 흐름, 우리나라에 대한 흐름, 어? 아니 지난해 4월 달에 3월 말에 1,400밀릴 때 3월 말에 1,400밀릴 때 자 여러분 4월 달에 2,000 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어? 지난 10월 말에
무슨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가지고 시장 조정 나올 때 2270 찍을 때 아니 12월까지 10월 말입니다. 11월 1일이에요. 11월 1일 날 두 달 만에 3천 번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2270 두 달 만에 3천 가는 거 내가 보여줄게. 뭐 제가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은 시장 흐름이 이렇습니다. 33년 노하우가 썩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그 이제 유료 과금하신 분들은 믿고 따라오시겠지. 결국은 3천은 안 됐지만은 거의 3천 육박했죠. 배당락까지 감안하면. 그 윤종도 뭐라 했어요? 11월, 12월. 11월 때 폭등 나오고 12월 때 급등 나오니까 내년 상반기에 3천 간다고. 에라이 이 녀석들아. 윤종도가 얘기하잖아. 연말 안으로 갈 거야. 못 가도 상관없어. 그 정도 올라올 거야 라고. 다 웃었죠.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12월 달에. 자, 3,500 봅니다. 에? 윤종도 또 까부네 그랬잖아. 3,500 봅니다. 언제? 내년 말에? 아니죠. 빠르면 1월, 늦으면 3월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콧방귀 끼시고 웃고 아이고 저 녀석 바보 같은 녀석. 근데 윤정두가 그 3,500에 근거를 내드렸잖아요. 그냥 3,500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삼성전자 8% 올라온 게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66포인트를 땡겼다니까. 자동차에서 26포인트 땡겼죠. 30포인트 땡겼죠. 30포인트. 둘이서 100포인트 땡겼어요. 무슨 뭐 어디 잡주들이 움직여갖고 지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막 종목이 막 수백 개 올라가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IT만 올라가면 지수는 다 올라와요. 지수가 보여져야 나머지가 쫓아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보라 그랬죠. 지수가, 아 지수가 만 포인트 가면 뭐야 내 종목이 못 가면. 그리고 퍼센테이지를 봐야지. 결론은 3,500포인트. 지금 3,150이니까 엄마? 방 안에서 뭐라 그래. 엄마? 아, 우리 엄마는 어제 왔다 가셨고, 어제 청소 다 해주시고, 이제 지금, 어? 대구로 가셨고. 엄마? 대표님, 이러고 보니까 1월 말에 진짜 3,500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갈 수 있죠. 왜? 지금부터 10% 올라오면 얼마야? 310포인트잖아요. 지금부터 10포인트 올라오면 10%. 315포인트. 그럼 얼마야? 3,560포인트야. 10%? 한 달에 15%씩도 오르는데 10%가 지금부터 10% 왜 못 오른다고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올랐을 때 좋은 게 뭐야? 여러분들 계좌가 빨개져야 좋은 거지. 아 지수만 죽어라가 올라가면 뭐야? 오늘 120포인트 올라가면 여러분들 계좌 빨개 쓰면 지금 맛있는 거 쏘고기 드시러 가셨어야지. 아 문 닫았나? 9시 반이라? 잡주 들고 있으면 지수 가는데 못 가면은 에이 저건 아유 나쁜 장이에요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뭐 하려고 있어. 다 환불하고 오세요. 환불해 달라고 그래. 그거 다 돈. 응? 지수가 와서 폭등 랠리가 와서 아까 채팅만 안 봤어요? 행복해요 사랑해요 능동적으로 다 하시는데 그냥 무료방은 야 저게 실화야? 현실이야? 내 계좌 8원인데 어떻게 저건 뻘겋지? 아 이거 장 안 좋은 거라는데 그냥 삼성전자만 가는 나쁜 장이라는데 스고이 일본 말 쓰면 안 되는데 그죠? 오늘은 요만큼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시장 요만큼으로 여러분들께 자신감 드리는 거고요. 이제 스타트입니다. 왜? 주식형 펀드 수익 잔고가 어떻게 돼 있어요? 증가했습니까? 주식형 펀드 수익 잔고가 이렇게 8조에서 74조까지 증가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저당지 74조에도 못 미치는 70조, 70조에도 못 미치는 60조, 60조에도 못 미쳐요. 이게 채워진다고, 이게 묻지 마라고. 이게 묻지만 거예요, 이게. 여기가 돈이 들어오는 게 묻지마요. 이렇게 돈 들어오면요, 묻지마야.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겁이 나서 못 사잖아요. 돈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겁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냥 막 사재끼는 거야. 왜? 돈 줬는데 주식 안 사놨다가 오늘처럼 폭등 나오면 누가 책임질 건데? 어? 윤정도 같이 승질 들어온 사람 만나면, 어이, 펀드 매니저님. 내가 돈 줬잖아 주식 사라고 12월 30일날 돈 안 줬어 내가 주식 사라고 돈 주고 계약 다 했지 돈 주면 당신들이 70% 주식 사는다며 주식 사놨어? 인양반이 당신 책임져 주식 안 사놨으니까 돈 물어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돈 들어오면 무조건 묻지마가 사는 거예요 동학개미고 나발이고 무슨 개인들이 많이 사서 못 가니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주식형 펀드에 돈이 들어오나 정책적으로 돈을 밀어주나 경기가 살아나서 유동자금이 일로 몰려지나 그걸 봐야지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개인들이 2조 2천억 샀어요 근데 뭐 어쩌라고 시가총액이 2,100조를 넘기고 있는데 시가총액 1,400일 때 얼마겠어요? 그러면 1,000조가 깨졌겠지. 그때 당시 1조 사는 거하고 지금 2,000조를 넘기고 있는 이 당시에 2조 사는 거하고 뭐 어쨌다고.
여기에 묻지마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게 정점에 달할 수 있어요. 그것도 돈 들어왔다 정점인가? 돈 들어오다 끝물에 마지막까지 견디다. 아이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수익률이 그냥 미래에서 펀드 그랬잖아. 2년 만에 235% 수익 났습니다. 누가 직장 다녀? 적금 다 깨갖고 돈 넣는 거지. 그게 묻지마라는 얘기예요. 그게 묻지마라는 얘기예요. 일요일날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왜 사야 되는지 시장의 주도주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거 시장 주도주의 흐름에 대해서 나 이것도 복습하고 싶어요. 미리 보고 싶어요. 이거 교육자료도 미리 주면 안 돼요? 45번 한번 갑시다. 오래간만에. 윤정도 제일 좋아하는 숫자 45번. 45의 의미가 뭐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 번호가 45번이었어요. 원래 행카론 44번인데 앞에 선풍기라는 친구, 아 신풍기라는 친구가 야 비겜마 그랬더니 싫어 마 그래가지고 말다툼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셔버린 거예요. 그래 어떻게 45번이 돼버렸지. 그 다음부터 이제 6년 동안 45번인 거예요. 그래 45번이요. 어? 뭐 자꾸 물어보시더라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행복한 날 웃을 수 있어야죠. 그럼 여러분들께 드리는 자료는 뭐다? 지금 보시는 이 교육자료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또 뭐 드려야 되겠어? 주도주의 역할에 대한 교육자료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이거 풍문으로 들었어 이거 드려야지. 이 까부는 거 봐 윤정도 아주 그냥 수익 좀 났다고. 수익 좀만 났나? 초대박 났는데 시장 수익률이 그냥 40%로 해달하는데 계좌 수익 20% 났다고 행복하다고 웃고 계시면 바보라니까요. 시장 수익이 40% 11월 1일부터 40% 올라왔으면 하이닉스로 따블 내고 따블이잖아요. 시장 대비 삼성전자로 1.5배 이상 내고 LG화학으로 1.5배 이상 내고 현대차로 내고 사랑해요 LG 사랑해요도 한번 갑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사랑해요 해주셔야 우리 직원분들 안 혼난다고. 저 링크 안 걸었다고 욕 태바지 놓을 거냐. 사랑해요. 직원분들이 욕 먹으면 자료 올라오겠어. 사랑해요. 이 자료 빨리 주세요. 이 자료 사랑해요. 오늘 방송 원고 빨리 내놓으세요. 사랑해요. 빨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꼭 보면 유료이신 분들만 능동적이셔. 무료이신 분들은 더 능동적이셔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뭐 유무료를 떠나서 능동적이셔야 된다고. 나 주린이라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료 막 뿌려드리잖아.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차분차분 보시라고. 사랑해요. 응? 사랑해요.